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8강을 들어갈 거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잡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랑 나중에 조선시대랑 같이 묶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또 여기가 나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맞춘다라면 어쨌든 합격으로 가는 길에 조금 더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에 일단 우리는 오늘 중앙정치제도를 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려의 6대 왕이었던 송종 기억나세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치를 할 때만큼은 유교대로 정치를 합시다 라면서 이걸 수용했고 그 결과 12목을 설치라고 지방간을 파견했죠. 충과효. 이미 왕에게 충성은 다 걸고 효를 달아 효를 달아 효를 달아. 나는 만백성의 어버이다. 백성들의 엄마 아빠로서 백성들을 토닥토닥 해주기 위해서 경학박사, 의학박사, 그 다음에 의창, 상평창, 그 다음에 각종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 뭐 국자감이나 향리제도도 마련했었고요. 그 송종이 중앙체제도 정비를 했었는데 그 중앙체제 정비했는 게 바로 이성육부예요. 발해는 기억나세요? 삼성육부. 발해는 고구려를 아주 정당하게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 정당성 그리고 제일 높은 관직의 대내상이 있었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발해와 다르게 고려는 이성육부 체제인데 보시면 그 이성이 뭐냐면 중서문화성이 있고 여기 상서성이 있어요. 중서문화성이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의정부, 그리고 발해는 정당성, 그리고 고려는 중서문화성,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 안에 가장 높은 관직 직책 이름이 뭐냐면 문화시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극, 사극 잘 좋아하진 않죠? 제가 사극을 좋아합니다. 우리 고려말 사극, 항상 이성계, 정도전 등장하는 사극을 보게 되면 항상 누가 나오냐? 문화시중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문화시중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격변기에 항상 등장할 수밖에 없죠.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죠. 중심인물이. 그 중서문화성의 제일 높은 사람 문화시중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문화시중 있고 중서문화성 안에 2품 이상의 높은 신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재능 있는 신하 재신이라고 부릅니다. 2품 이상의 높은 신하를 아주 재능 있는 신하 재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3품 이하의 신하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 이런 낭패가 있나 낭사, 아 이런 낭패가 있나 낭사, 낭사라고 부릅니다. 둘 다 너무 중요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성 중에 중서문화성이 있었고 상서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성육부 제도죠. 그리고 이 상서성 밑에 관장했던 게 육부가 있는데 여섯 개 부수가 있어요. 이부, 병부, 호부, 병부, 예부, 공등대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냐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병부는 뭐냐면 병사 담당하는 부서, 호부, 호구조사하는 부서, 그 다음에 세금고독 이런 거 하겠죠. 형부, 형벌 주는 부서 이런 겁니다. 공부는 공사 담당하는 부서. 그러면 자 중서문화성에서 장관들이 쉽게 말하면 정책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상서성으로 토스하는 거예요. 결정해서 내리면. 그러면 얘들이 그 여러 정책들을 각각 부서로 넘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받아서 각 학교 교장, 교관선 전달하고 거기에 또 선생님들이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상서성 밑에 육부가 같이 딸려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추원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중추적인, 국가를 위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중추원. 중추적인 부서에 또 2품 이상의 높은 신하들을 뭐라고 하냐면 추추! 중추적인 역할에 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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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적인 역할에 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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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밀이라는 부서가 있어서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군사기밀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이죠. 군사기밀이니까. 그 다음에 3품 이하에 승선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흘리셔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이에요. 왕의 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부서고 신하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사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사대라고 하니까 뭐가 떠오르나요? 어사대라고 하니까 그거 떠오르잖아요. 아 맹어사 출도요. 아하? 어사 방문수도 떠오르고요. 맞아요. 그 어사대 맞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어사대가 뭘 해요?
관리들의 비리를 잡아내죠. 예를 들면 은동진이가 고려의 세금 1,000만 원을 뺑땅 쳤다. 그러면 어떻게? 어사대가 잡아서 왕의 일로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진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불법 도박을 했다. 그럼 어떻게? 또 어사대가 그거 발견해서 왕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어사대요. 풍속. 은동진이가 불법 도박, 풍속을 더럽히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사대입니다. 고려시대 때. 부서예요, 부서. 그 다음에 삼사가 있어요. 자, 나중에 조선시대 3사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선시대 중앙정치제도 갈 때 다시 이거랑 복습할 거예요. 연결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고려시대 3사는 그냥 뭐냐면은 동계상기구예요. 지방 각지에서 세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계산하고 정리하는 기구가 3사입니다. 재정회계 업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러한 여러 부서들 중에 대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대간이 뭐냐? 신하가 되어줘야 됩니다. 빰빰빰빰. 대간이 뭐냐면요. 감히 왕에게, 큰 사람, 감히 왕에게 간할 수 있는 애들을 대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이 대간에는 두 명이 포함됐습니다. 바로 누구냐? 중서문화성의 이런 낭패가 있나 낭사가 대간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들의 비리를 잡아내는 어사대. 이 낭사와 어사대 이 두 개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해요. 왜? 이 둘의 공통점은 감히 왕에게 브레이크. 감히 왕에게 뭐라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낭사는 도대체 어떤 애들이냐? 왕에게 낭패를 끼치는 애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뭐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나 지금 수업을 듣는 애들 사람들 중에서요.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들 중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학교의 총장님 또는 교장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하는 거예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들, 우리는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 위해 한겨울, 지금 12월과 1월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복을 입고 등교하기를 명령합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네? 영하 지금 10도인데 어떻게?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등교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씨, 교장, 미쳤나? 뭐지? 무슨 소리야? 어? 막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일단 패딩과 따뜻한 걸 입고 딱 교문 앞까지는 오지만 교문을 딱 들어가려는 순간 전부 다 어떻게?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오돌오돌 떨면서 들어갑니다. 왜?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받아 겁나니까. 근데 여러분들 친구 중에 만약에 낭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장 정신 차려라. 춥다. 너무너무 춥다. 이 추운 날이 무슨 반팔 반바지인데 너나 입고 다녀라. 이게 낭사입니다.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 전하 정신 차리세요. 어디 그런 명령을 내립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왕의 명령에 바로 태클을 거는 왕에게 낭패를 끼친 애들이 바로 낭사입니다. 왕에게 감히 크게 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사대. 어사대는 감히 왕이 임명한 신하 관리의 비리를 잡아다가 일러바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대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대간의 역할이 뭐냐? 간쟁. 왕과 싸우고 다툽니다. 투쟁합니다. 그 다음에 봉박. 왕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아까처럼 사실은 추운 겨울에 하복을 입고 등교해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봉인해서 그대로 돌려줍니다. 봉박. 서경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특히 어사대 같은 경우는 은동진 이런 관리들의 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들을 임명할 때 이들의 동의를 받게끔 했던 거. 이런 권한을 가졌던 게 바로 낭사 어사대 대간입니다. 그래서 낭사나 어사대, 특히 어사대나 이런 낭사는 대간 문제로 해서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데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도병마사예요. 도병마사는 딱 봐도 뭐예요, 여러분들? 병사와 말을 부리는 겁니다. 즉 뭐냐? 국방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열렸던 중요 회의기구예요. 군사 회의기구입니다. 임시 회의기구예요. 왜? 왜구나. 거란이나 여진족이 매일 쳐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쳐들어올 때마다 따르게 만들어졌던 군사 회의기구입니다. 그럼 보세요. 왜구나 이런 오랑캐가 쳐들어왔는 이런 엄청난 사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들어갈까? 이 회의에. 오늘날로 치면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북한이 쳐들어왔대요. 그러면 당연히 국방부 회의가 열리겠죠? 그때 이등병, 병장, 일반 병사들이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할까요? 회의가 열리는 것도 모를 겁니다. 맞죠? 당연히 높은 장관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스타들 흔히.
마찬가지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질 때 만들어지는 회의기구, 도병마사에는 그러면 누가 들어갈까요? 높은 사람이 들어가겠죠. 누구?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아주 재능있는 시나 재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중추원이란 부산의 2품 이상의 추추, 중추적인 역할의 추추, 추추, 군사 기밀을 담당했던 추밀, 얘들이 오랑캐나 외구가 쳐들어오면 만들어졌던 도병마사랑 회의기구가 오픈될 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방회의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식목도감이 보일 거예요. 자, 식목도감은 뭐냐면 고려시대 때 도감이란 단어를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요거는 임시기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식과 목차를 짜는 임시기구예요. 무슨 말이냐? 글을 읽었겠지만 고려왕이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제사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왕자가 태어났대요. 파티해야죠. 외국에서 송나라, 중국의 사신이 왔대요. 아, 파티해야죠. 그 파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절차를 여기서 다 짜는 거예요. 학교를 만든다. 학교 인원 몇 명 정원할 거고, 시험 뭐 칠 거고, 선생님 어떻게 뽑을 거고, 이거 다 여기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식목도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중서문화상의 2품 이상의 재능 있는 시나 재신, 중추적인 역할을 따르는 중추원 부서의 추추, 추추, 추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만에 있었던 독자적인 기구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 들어갔던 귀족회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누가 들어가요? 재능 있는 시나 재신, 그리고 추추추추 추밀이 들어가서 이걸 앞 대가리만 따서 재추회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시험에 나면 어떻게 할까요? 재신과 추밀이 참석할 때 국방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하는 거래. 도병마사죠. 찾으면 정답입니다. 또는 재추회의라고도 불린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도병마사긴 합니다.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 건데 여기서 하나 또 나중에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설명은 낫겠네요. 도병마사에서는 제가 아까 할 거 다 설명해드렸는데 하나가 빠진 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원나라에게 반증 식민지배를 받는 원간섭기 때, 원간섭기 때 이 도병마사가 임시회의기구에서 이제 항상 있는 상설기구로 바뀌어요. 항상 있는 기구로. 그러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일 잘 먹고 잘 살았던 원나라기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쳤던 친원파 새끼들, 쓰레기 같은 검문세족, 이 검문세족이 이 도평의사사를 틀어지고 지들 멋대로 정치를 했다라는 거, 요거 나중에 원간섭기 때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냥 미리 설명할게요. 그때 또 한번 복습하는 겸 그때 설명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복습인데요. 중서문화성, 국정총괄 최고기구, 제일 높은 사람의 관직 이름은 문화시중입니다. 2품 이상의 재능 있는 시나, 그 다음에 이런 항패가 있는 낭사, 상서성 밑에 6부 통솔했고요. 하고 보시면 되고, 여기 6부 있고, 그 다음에 중추적인 역할 중추원의 특히 추밀, 군사기밀, 그 다음에 승서는 왕명출납, 왕의 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사대, 은동진의 비리를 잡고 풍속교정, 그리고 3사는 그냥 동계상기구, 세금 받으면 그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왕에게 감히 크게 관할 수 있는 대간, 낭사와 어사대, 요 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간쟁권, 봉박권, 그리고 인사권을 담당하는 서경권까지, 그리고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국방을 담당하는 임시회의기구였다가 고려 후기 때 도평의사로 바뀌면서 고려 최고의 정치기구가 됐고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목도감은 격식과 목차를 짜는 거, 그리고 공통점은 재추회의라고도 불렸다. 재신과 추밀이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고려에만 있었던 거고 고려가 기초정치를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인 삐리리, 재추회의. 그러면 도병마사 아니면은 식목도감이죠. 근데 도평의사사가 이름으로 바뀌었대요. 개편됐대요. 이거는 도병마사죠. 그러면 도병마사는 쭉 보시면은 어디냐면 여기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식목도감에 대한 얘기는 아예 선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식목 아니면 뭐 도병마사인 걸 알았더라면 문제는 그냥 풀렸겠죠.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 교재 2번이고 심화 53회인데
시장을 농박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규찰을 탄하고 탄해엄을 담당한대요. 사은대라고 불리게 됐대요. 고려 성종 때 삐리로 고쳤대요. 뭘까요? 어사대죠. 어사대. 그러면 어사대와 관련된 걸 찾으면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강성은 중소문화성, 무신직공기 최고 권력기 과제 안배였고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사관원 홍문관 그 다음에 사헌분대 이건 아직 안배웠고 조선시대고요. 원강석기대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뀐 거는 도병마사고 틀렸고 그 다음에 낭사와 함께 어사대가 크게 대관이었고 얘들이 뭘 했습니까? 지금 어사대니까 낭사와 함께 서경권, 간쟁권, 봉박권을 행사했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여기도 잡아드렸고요. 이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우리 또 했던 거 복습입니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여서 12목을 설치를 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고려시대 처음으로요. 그 다음에 현종 때 와서 거란의 2차, 3차를 겪었던, 침입을 겪었던 성종은 거란의 1차 침입을 겪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강의 때 다시 할 거예요. 자, 현종 때 와서 12목을 몰라도 됩니다. 사도호부 8목으로 새롭게 개편을 해요. 그리고 이 사도호부 8목을 오도양계로 최종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수도였던 경기를 둔 상태로 플러스 나머지 구역을 오도양계로 개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공간이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PPT로 넘어가서 벗어나서 판소를 일단 잡고 다시 들어올게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를 봤는데 제가 나중에 조선이랑 비교를 했는데 그랬죠.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도 지방행정제도를 알려면은 일단 완벽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풀려면은 조선시대와 비교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려가 문제가 나오면 조선이 오답으로 들어갈 거고 조선이 나오면 고려가 오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잡아드리고 조선시대에 가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려는 최종적으로는 행정구역이 오도양계로 나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합성 겁니다. 두 개가 합친 단어예요. 오도와 양계를 합친 건데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다섯 개 도로 나뉜 그냥 일반 행정구역을 5도입니다. 다섯 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계는 뭐냐면 북쪽 경계, 동쪽 경계에 설치한 군사행정구역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고려라는 나라는 5도 양계, 일반행정구역과 군사행정구역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원적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양계는 어떤 거냐면 저기 북쪽. 아하, 여기 이렇게 북쪽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북계라고 얘기를 해요. 거란이나 여신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경계 지역이겠죠. 그리고 동쪽에 동계가 있습니다. 여기 누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일까요? 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동계예요. 외국의 침입을. 그래서 이 북계와 동계에는 이거를 관할할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을 보냅니다. 그 관직을 보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병사와 말을 부린다라는 병마사를 북계와 동계에 파견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도로 가보겠습니다. 이 오도에도 그러면 오도를 관할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오도마다 관할하는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백성들이 편안한지 안한지를 관찰한다 그래서 안찰사를 보냅니다. 백성들이 편안한지 안한지 잘 확인해라 안찰사를 오도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오도가 있으면 우리로 치면 뭐 경상남도 전라남도인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무슨 구 무슨 무슨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오도가 있으면 그 안에 메인으로 무슨 무슨 구 개념으로 메인 주군 주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군 주현이 무슨 무슨 구라면 무슨 무슨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군에 속해 있다 그래서 속군 그 다음에 주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속현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이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향부곡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라는 나라는 오도의
각각 돌을 관할하는 안찰사를 보냈고요. 그 5도 밑에 있는 주군 주연에는 지방관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속군 속현 향부곡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사실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면 참 좋겠죠. 왜? 왕의 명령을 지방에서 다 컨트롤하고 다 관리하고 또 불쌍한 백성들을 괴롭힌 애들이 없는지 아닌지를 감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돈이에요, 돈. 보세요. 관리를 뽑아서 관리를 하려면 얘한테 월급 줘야 되죠. 얘랑 나랑 연락할 수 있는 열람왕도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군 주영까지는 고려해서 지방관을 보냈지만 그 밑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보세요. 무슨 무슨 군인 주군 주연이 많겠어요. 무슨 무슨 동개념인 속군 속현 향 부곡서가 많겠어요. 당연히 속군 속현 향 부곡서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는 지방관을 파견한 것보다 파견하지 않은 곳이 뭐다? 더 많다라는 거. 이게 고려시대 지방행정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또 지방관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향촌사회 이장이었던 제가 아직 설명 안 하지 않았지만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던 성종 때 만들어졌던 향리 제도. 향리가 어떻게? 향촌사회 이장이었던 향리가 지방관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리의 권한이 강했던 게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다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게요. 5도 양계, 군사행정구역, 일방행정구역, 이원적 제재. 5도에는 안찰사, 그 다음에 양계에는 병마사, 그리고 5도 밑에 주군주연, 지방관 파견, 그 밑에 속군속현, 향부곡소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향리가 지방관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향리의 권한이 강하였고, 그 다음에 고려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방관을 파견한 것보다 파견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강남향, 강남부곡, 강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강남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강남구가 고려시대 때 강남향, 강남부곡, 강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 강남향, 강남부곡, 강남소에 사는 백성들은 신분상으로는 일반 농민과 똑같지만 하는 일이 더 빡세요. 무슨 말이냐? 강남향, 강남부곡에 살면 국가가 시키는 땅을 더 경작을 시켜요. 더 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의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농사지음을 일본을 갖다 바칠 의무. 그 다음에 특산품 갖다 바칠 의무. 나의 남자라면 나의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 이거 외에 땅을 더 경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 같은 경우는 뭘까요? 내가 강남 소다. 그러면 뭔가를 손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특산품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소가 뭐냐? 우리 자기, I love you, 자기, 자기 소. 그 자기가 아니라 도자기를 만드는 소예요, 여기는. 나중에 보겠지만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에 난이 났던 거기는 숯을 만드는 곳이고요. 이렇게 특산품을 더 만드는 곳이 소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세 가지 의무 다 하면서 이걸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 빡세죠.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반란이 일어나요, 나중에.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에서 공을 세웠다. 그러면 강남향, 강남부곡인데 이거를 강남속군, 강남군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일반 강남주군에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강남향으로 강등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누가 여기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주 이전의 제한이 없,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이사를 못 가요. 그런 식으로 묶어놓던 게 바로 향부곡소다라는 거. 다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지도는 시험에 나오면 이 지도를 통째로 줘요, 여러분들. 지방 행정제도 나올 때는 조선이 나오게 되면 조선의 8도 지도를 둥 주고 물어보고요. 여기 이걸 줄 겁니다.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행정구역을 가졌던 나라의 설명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고른 걸 알고 또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5도, 수도, 개경, 경기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북계, 동계.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처음에는 성종, 처음에는 뭐 호주 자체였다가 12목, 그 다음에 4도, 5부, 8목에서 5도 양계체제로 현종 때 완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5도 아래에 안찰사, 5도는 안찰사, 그 다음에 5도 아래에 주군, 주현, 그 다음에 주군, 주현은 지방관 파견,
여기는 속군속교는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견하지 못한 곳이 더 많았고 향리의 권한이 강했다. 향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니까. 그 다음에 양계, 북계, 동계 군사행정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수행정구역으로 뭐 삼경이 있었고 여기 향부곡소는 중요합니다. 향부곡 농사를 더 해야 되고 소는 뭔가를 더 만들어내야 돼요. 특산품을.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를 더 하잖아요. 세금이 더 많죠. 그래서 나중에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분상으로는 양민이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문제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편제한 국가의 지방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오도양계 고려죠. 옛날 문제긴 하지만 보시면 안찰사 그 다음에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주연보다 많았다. 정답은 디귿 리을. 기역은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니은은 조선시대입니다. 아직 안 배웠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군사 조직인데요. 자, 이거 중요해요. 2군 6위. 2군 6위가 고려시대의 군사제도구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려나라에 대한 문제로 나올 때 이게 정답이 된 적이 많아요. 특히 2군은 현종도 만든 건데 친위부대로 은양군과 영호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되든 안 되든 선지로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은양군이 뭐냐? 왕을 지켜야 되니까 아주 뛰어난 군인이어야 되겠죠. 매웅이에요. 매웅. 날량. 하늘 나는 매와 같은 군대. 영호군은 뭘까요? 딱 봐도 뭔지 알겠잖아요. 용, 드래곤, 호, 호랑이, 영호군입니다. 그 다음에 6위, 여기는 수도와 국경방위를 담당했던 거고요. 그래서 2군 6위 체제였고, 그 다음에 주영군, 주진군이 있는데 주진군은 주요 진지를 지키는 군대. 우리 앞에서 양계 봤잖아요. 양계를 잇는 군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군련, 5도, 일반 행정구역에 있던 군대를 주영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군 중요하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거란의 침입을 대비해서 정광이를 광! 거란의 정광이를 광! 바로 정종 때 광군 광! 그 다음에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삼별초도에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최후 때 만든 처음에는 호위부대 무신정권의 호위부대였다가 나중에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 바뀝니다. 다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임용 제도인데요. 자, 여기는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려시대 광종 때 후주에서 기여를 했던 중국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했고 특히 광종은 노비양건법 100명의 관리들의 공복 잡았고요. 그 다음에 광덕, 중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거. 자, 그러면 또 과거제 맞춰서 제가 또 중국에서 구매한 과거 키트입니다. 과거제 키트예요. 빠밤빰빰빰 빠밤빰빰빰 과거 키트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먹을 갈아서 맞죠? 붓으로 붓으로 자 그러면 과거 시험인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와의 또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물론 고려시대 과거를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요. 문과가 있어요. 이거는 과거의 꽃입니다. 일반 관리로 가기 위한. 그래서 시험이 뭐가 치냐면 재술과. 오늘로 치면 논술 시험이에요. 유학 경전을 잘 아냐 모르냐. 명경과. 밝은 명. 경전을 얼마나 잘 읽고 있냐. 이거는 독해죠, 독해. 그러면 합격을 하면 문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과는 조선과 똑같아요. 잡스러운 과거. 문과도 조선과 똑같고요. 잡스러운 과거는 뭐냐면 통역관 뽑는 거. 그림을 그리는 하원. 이런 것들이 다 잡과에 속합니다. 실용시험. 기술관이 되는 거고요. 근데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묵과의 차이예요. 조선의 영웅, 우리나라의 영웅, 이순신 장군. 묵과의 급제를 해서 관직에 나가잖아요. 고려는 없습니다. 묵과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대신에 고려는 불교 몰빵이잖아요. 승려들이 치는 시험이 승과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교종과 선종 시험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각각 종파가 두 개니까요. 이건 예전에 제가 신라대 때 선종 얘기하면서 다시 해드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또 고려 후기 때 가서 또 문화사 부분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길 주목을 해야 돼요. 음석.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우리 아빠가 5품 이상의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은동지는 희대의 개한량 양아치 백수건달. 시험을 쳤다고 하면 무조건 전교 꼴찌, 전국 꼴찌. 근데 우리 아빠가 5품 이상의 국방부 장관이네? 그러면 아빠의 음덕을 입어서 나는 글서, 글 쓰는 거 없이 과거 시험 없이 다이렉트로 관직으로 가는 거. 이게 음서 제도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또 문관으로 가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죠. 응시 자격. 일단 양인 이상이면 다 응시가 가능하지만 양인은 사실 힘들고요. 보통은 이제 귀족, 향린 자제가 잡가는 그다음에 이제 향린 자제가 이제 귀족들이 문과를 치고 농민들이 잡가를 응시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문과, 잡가, 승과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무과가 미실시. 그리고 음서 출신을 더우다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음서 제도 여기 있고요. 오품 이상의 자식이라면 과거 없이 다이렉트로. 그다음에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성종 때 국자감을 만들었던 거. 기읍 국자감. 국자감 안에 이렇게 유학부, 기술학부가 따로 있었고요. 지방에는 향촌사회학교인 향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인 사학. 사학이 만들어진데 고려 중기 때는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중기시대 때 사학학교 12개가 크게 흥행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사학12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해드릴 거예요. 다시 새롭게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